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샐러리로 간단한 나물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저희 가족이 아주 즐겨 먹는 나물인데요. 뭐 보여드릴게요. 네, 다 잘랐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소금을 조금 뿌리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, 또 설탕 조금 뿌리시고, 그래서 이렇게 잘 섞으세요. 조금 있으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물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이 무침도 약간 좀 달짝지근해야지 맛있어요. 이 샐러리는 사실 이 서양 야채잖아요.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샐러리 할때 조금씩 잘라 놓으시고 뭐 이렇게 잘라서 뭐 쌈장이나 고추장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드시면 참 맛있어요. 물론 이 향을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. 조금 소금을 조금 더 두고 이 향이 강하잖아요. 샐러리가.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마늘을 넣지 않습니다. 네, 마늘의 향하고 이 샐러리 향하고 섞이면은 좀 별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식초를 이렇게 조금 뿌려주세요.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많이 필요 없어요. 사실 조금만 이렇게 색깔만 주게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해요. 하고 뭐 원하시면 깨를 뿌리셔도 되고 또 원하시면은 기름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경향이 많아요. 왜냐하면은 또 기름을 넣으면은 그렇게 미끈미끈한 그러한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. 그렇지만 넣으시고자 하신다면은 참기름 말고 좀 올리브오일? 올리브오일을 조금 두면 아주 맛있어요. 이 나물은, 뭐 며칠 드셔도 괜찮아요. 예, 그대로 있어요. 다른 나물들처럼, 무슨 샐러드처럼, 이렇게 다 풀이 죽어서 아주 보기 싫고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. 그대로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 드셔도 괜찮아요. 부족하시다고 느끼시면 뭐 고춧가루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, 네. 이렇게 해서
보관해 두셨다가 매일 조금씩 꺼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. 아주 간에 딱 맞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